네, 안녕하세요. 우리 112일째 오늘 통한거 공부. 오래간만에 낮 11시 반 5시에 합니다. 부처님께 삼배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2일째입니다. 1995년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때 연세가 이제 65이셨어요. 제 나이도 뭐 우리 나이로 65이었지만, 그때 1995년도에 제가 아버지가 65이니까 사실 만큼 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슬펐을 뿐이지. 그리고 2011년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76이었어요. 사실만큼 사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딱 맞다, 뭐. 그리고 재작년에 이제 어머니가 91세에 돌아가셨어요. 조금 뭐, 아쉽긴 하지만 오래 사셨네. 남 고생 안 시키고. 그냥 뭐 맞네. 뭐 적당하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분다 사실 만큼 사셨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실 만큼 사신 거는 틀림이 없지만 하실 만큼 하셨나.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나. 부처님께서 저렇게 팔만대장경에 말씀을 담아서 제자들의 입을 빌려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는데 그 우리에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인생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정말 저는 이번 동안고 때 동안고 공부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같이 공부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같이 공부해 주신 분들에게 승공을 올리겠다는 소원으로 일본 참선 여행을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공부가 뭐냐? 자기를 아는 공부죠. 자기를 아는 공부죠. 우연히 종범 스님 법문을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틀어놓고 들었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남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감추는 사람이다. 남의 결점을 공격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결점을 공격하는 사람이다. 듣는 순간, 맞나?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지도 않는 말이네. 남의 결점을 공격하는 사람은요, 남을 공격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약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모른다기보다 덮어둔 채로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약점을 덮어둔 채로 있는 사람들이죠. 저희 아버지, 장인어른, 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일체 선망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그러셨죠. 근데 자기 자신의 약점을 감추거나 모르거나 덮어둔 거나 똑같죠. 무명의 상태로 있는 거죠. 이거를 명의 상태로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기를 만나는 일이죠. 홀로이 밝은 그놈, 외로울고 밝을며 마음심 혹은 몸신, 고명신, 고명심이라고 하죠. 홀로이 밝은 그놈은 다 알고 있죠. 홀로이 밝은 그놈을 어떤 사람은 진정한 행위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공의 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인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열애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성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성품이라고 하죠. 이걸 알아야지 인생을 자기가 경영하면서 살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내일은 이 NGO에 대해서 NGO 허가를 내준 정부에 이제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사이에 있었던 필리핀 태풍 구호, 옷하고 뭐 쌀국수 보낸 거, 토고에 컴퓨터하고 교과서 보낸 거, 크리스마스 선물 보낸 거, 콩고에 핸드폰하고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한 거, 독일 선원에 돈 보낸 거. 그래서 독일 선원도 형각스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제가 동안고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고 같이 해야 되겠고 그래서 형각스님이 3년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던 3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4억 정도 되죠. 앞으로 2년 사이에 그걸 다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스티밋도 하고 또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냐고요? 고명심, 고명신. 그 다음에 이 육신이 같이 굴러가는 인생에서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불교는 한국 불교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아프리카에 교과서를 보내주고 컴퓨터를 보내주고 스티밋으로 돈 벌게 하고 해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번 동안고 같이 공부하신 도반들께 승공 올리는 날이 빨리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경봉 큰 스님의 야반삼경의 문빗장을 만져보거라라는 경봉 스님의 이제 육성 법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참선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5번씩 쉬어라. 숨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안 했었는데요. 숨 쉬는 거안 했었는데 생각이 자꾸 이제 월말이고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밤에 하는 것보다는 역시 낮에 하는 게 이런저런 번뇌가 좀 드네요. 그럴 때는 막 어거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숫자로 자기 숨이 나갈 때, 들어올 때, 하나. 나갈 때, 들어올 때, 둘. 나갈 때, 들어올 때, 셋. 나갈 때, 들어올 때, 넷. 나갈 때, 들어올 때, 다섯. 이렇게 하시고 여섯으로 가시지 마시고 다시 나갈 때, 들어올 때, 하나. 나가서 들어올 때, 둘. 나갈 때, 들어올 때, 셋. 나갈 때, 들어올 때, 넷. 나갈 때, 들어올 때, 다섯. 이렇게 다섯.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안 했었는데, 뭐, 안 그래도 뭐, 나잘 되는데, 뭐, 이러면서 잘 했는데, 오늘 해보니까, 역시 해보신 어른 스님의 말씀이 맞네요. 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관략 바루기 제세바라야 무치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롯 옴 살바바에수 다라나가라야 다사명 나마카리다바 이마말략 바루기 제세바라 다바니라간 다나마하리나야 마발타 이사미사발타 사다나 수바나에 옴 살바보다 남바바 마라미수다감 다냐타 호마루게 아루가 마지루가 지가란제 아레마하 무지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하리나야 후로구로 갈마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다라다라 다른나래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마라 아마라 물체 해루게 세바라 알라하미사미히 나사야 나베사미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나사야 호루호루 마라호루 아레바나마 나바사라 사라 시리시리 조로조로 모짜모짜 모다야 모다야 메다리야 니라간다 가마다 나을사는 바라하리나야 마나사바하 싯다야 사바하 마싯다야 사바하 싯다위웨제바라야 사바하 니라간타야 사바하 바라하 무카진카 무카야 사바하 바나마 아따야 사바하 자가라 육다야 사바하 상카섬나네 모다나야 사바하 마하라 쿠타다라야 사바하 바마사하 간다 이사시체다 가린나 이나야 사바하 외가라 잘마이 바사나야 사바하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려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약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약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관세음보살님 약사보살님 북두 칠원성군님 지장보살님 통한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남은 일 동안이라도 집중하실 수 있어 홀로 밝은 그 몸과 그 마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일심 봉청옥 태좌하 금룡시야 옥녀 봉화 봉원대승 북두 칠원성군청청 천상선인 제 천비천이도 절수명명합합 왈도비천비비중중절절 참배 올리겠습니다. 참배 올리고 112일차 우리 동안고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8일 날 시작해서 2월달이 28일이니까 1월달 31일, 12월달 31일, 3월 7일이면 정말 딱 120일이네요. 파이팅! 아.